자, 지난 시간에 백핸드 그립 잡았을 때 엄지의 안쪽면에 검지를 대고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스윙 연습, 백핸드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안쪽, 이 넓은 면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면을 엄지를 좀 더 끌고 들어와서 스윙을 위로 올리는 백클리어 수업을 해볼 건데, 백클리어 하시면은 대부분 내 키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도 팔꿈치나 몸을 회전하지 않고 그냥 드라이브성으로 드라이브 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백핸드 클리어는 내 몸에서 공이 넘어갔을 때, 내 시야를 벗어났을 때만 공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굳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걸 옆으로 치는 것보다는 라운드가 쉬울 거예요. 팔꿈치를 이 손목을 내 배꼽까지 끌고 내려왔다가 수직으로 그냥 공을 펴주는 거예요. 펴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라켓의 면. 저번처럼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은 떨어뜨렸다 올릴 때 면이 바깥쪽으로 보일 거예요. 바깥쪽. 면이 바깥쪽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엄지는 백클리어 했을 때는 그 안쪽을 집어넣으세요. 거의 뭐 포핸드 잡는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립을 잡으신 상태에서 손목만 날로 떨어뜨렸다가 면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어차피 면은 한 번만 나오면 돼요. 면이 한 번만. 그래서 힘을 결국에는 이 스냅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스냅으로 밀어준다. 그리고 스윙은 백클리어 치실 때 너무 이렇게 멈추거나 끊지 마시고 스윙을 좀 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은 옆에서 봤을 때 스윙을 딱 잡지 마시고 90도에서 한 45도 더 연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좀 더 이렇게 좀 보내준다. 이렇게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항상 제가 얘기하는 백클리어는 이 다리 모양하고 오른쪽 따라가는 발하고 내 시선하고 완전히 뒤쪽을 봐야 돼요. 뒤쪽을. 옆쪽이 아니라 완전 뒤쪽을 볼 수 있게끔, 등이 보이게끔. 등이 보이게끔 몸을 만든 상태에서 스윙을 밀어준다. 너무 바깥쪽에 있는 거를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공 오는 위치까지 내 몸이 충분히 가는 상태에서 하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몸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로 손목만 내 배꼽 쪽으로 갖고 왔다가 그냥 스윙을 갖고 온 팔꿈치하고 스냅을 펴준다. 갖고 왔다가 그냥 펴준다. 시선은 공을 바라본 상태에서 펴준다. 자, 어차피 공을 여기서 맞지만 맞는 순간에 멈추지 마시고 보내주면서 자, 옆모습도 스윙을 보여주면서 보내주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스윙을 던져주듯이. 그러니까 저번에 클리어 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스윙은 임팩트 순간에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공을 약간 이렇게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스윙이 맞고 나서 위치를 보세요. 자, 먹고 나서 마지막 위치가 어디예요? 거의 여기까지 왔죠 지금. 자, 여기서 봤을 때 스윙을 때리고 거의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만 끌고 오는 거야. 이때 어깨만 이렇게 많이 열리지 않으면은 스윙은 내가 보내고 싶어도 보내요. 힘을 내 배꼽 쪽에서 만들어서 보내도 여기까지밖에 안 알았거든.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깨가, 이 큰 어깨가 움직이지 않으면. 근데 내 몸을 먼저 열거나 어깨를 열어버리면은 완전히 열려요, 이렇게. 이건 시선이 따라갔을 때. 다시. 시선이 따라가면은 열려버리죠. 대신 시선이 안 따라가면은 이거에서 안 돼요.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까지 설마 내 몸이 불편한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공을 칠 때는 시선을 고정시키는 상태에서 팔만 간다. 그리고 공이 친 다음에 보내고 본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보내고 본다. 이렇게 백클리어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 넓은 면이 되는 그립을 제가 수정을 한번 해드렸어요. 이제는 이것만 쓰지 말고 검지하고 엄지를 3분의 2만 대장했는데 백클리어 칠 때는 조금만 덜 안쪽으로 그립을 좀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시면은 처음엔 좀 이게 뭔가 백 같지도 않고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백핸드 스윙을 만들 때는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포핸드 오버스윙이 거의 뒤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그냥 몸만 들이면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 위치가 포핸드도 거의 1시 방향에서 만든다면 백핸드 클리어도 11시 방향에서 만듭니다. 이렇게 내 목표물 11시 잡아놓고 보여준다. 이렇게 공을 백클리어 치시면 되고 처음부터 너무 스윙이 맞지도 않는데 세게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그린으로 스윙, 그린단 스윙으로 먼저 너무 임팩트 강하게 멀리 쳐야 되는 생각에 딱 잡지 마시고 부드럽게 그냥 라켓만 팔꿈치 하고 손목을 떨어뜨려서 보내준다. 보내는 거야. 무섭고 보내는 거 지금. 보낸다.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은 맞는 순간에 스냅이 풀리고 엄지가 밀어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공을 멀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백클리어는 금방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